제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언제 제일 처음 딱 시작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22살, 1살 때 전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장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살고 있다가 제 주위에는 도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유혹을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쉽게 돈을 따고 일을 안 해도 돈 따는 것만 보이다 보니까 아 이게 도박이 돈을 쉽게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형이 하는 거 보니까 너도 한번 해볼래? 야,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게 23살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야. 지금 모든 걸 다 돌이켜보면 3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했을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와이프도 느꼈을 거예요. 제일 행복했는데 다시 제가 또 글로 빠져버리니까 어떡해. 너무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진짜 죽을 죄를. 이거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계속 거기에 빠져있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반성문 쓰는 시간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분은 왜 그렇게 그런 데 빠지는지 그거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보는 시간이어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후회하시는 거, 반성하시는 거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면 다시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휴대전화에서 사행성 오락 앱에 딱 들어가는 순간 조절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해보자고요. 아까 왜 배달을 하시다가 잠깐 정찰하고 계실 때 무서웠어 그때. 그때 막 손이 막 어쭈쭈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되면서 코가 막 벌름벌름 되면서 내가 기다리던 막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축구 경기장으로 막 들어갈 때 막 이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막 흥분이 되고 고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계속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도 못 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게 제일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줄기에 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자세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심리적으로 이 도박이 주는 아주 이 중독을 유발하는 짜릿함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당기는 게 있으면 이게 당기면 막 동전이 막 쫙 떨어지는 소리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저쪽에서 터졌다 그러면 저쪽에서 와 하는 소리 막 이런 소리 이런 게 삶이 무료하고 막 지루하고 막 이럴 때 막 다시 막 와 하고 싶은 거 그런 면도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 본인한테 매우 건강하지 않게 독이 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나친 과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가 가장 심한 게 마약 내지는 자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본인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해가 되고 독이 되게 처리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우 좋지 않은 방법.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은.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MC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지민 씨는 도박 그러면 돈을 딸 거라고 생각하세요? 잃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탁 드는 생각이. 무조건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도 잃을 거라고. 네. 선생님도 저도 잃을 거죠. 저도. 그런 영화를 무서워. 찍으셨잖아요, 선생님. 여기. 5억인지 잃었잖아. 근데 왜 남편분은 도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모차가 필요해. 그러면 이거 딱 그래. 한번 해서 한편 돈을 벌어야 되겠다. 배달 두 번 더 뛰면은 욕조 더 빨리 살 것 같아.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또 하시죠.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면 배팅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그냥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무슨 자신?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맞더라고요. 아... 이상하게 갖고 이런 정도. 왜냐 돈을 딴다는 게 이제 보이니까. 그냥 운전하면서도 그냥 보게만 되고 그냥 위험하다. 아,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죠. 그냥 남편분은 현재 네. 좀 중독 상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독자가 붙는 것들은요. 나이에 무관하게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 재산 정도와 무관하게 너무나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끊기 어렵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남편 같은 분은 도박 중독 같은 기전에 빠지기 아주 쉬운 분이세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리 와봐. 쭈쭈 좀 얘기해봐, 잠깐만. 나 옷 입어야 돼. 18살이라고 있지. 계속 그렇게 먹을 수 있어? 다리 아파. 고이네. 그래, 너무 자꾸. 밖에 덥던데? 집 가도 돼? 필요할 때만 이렇게 그래. 필요할 때만 이렇게 그래. 어째 너무 미운 거야, 그냥. 미운지, 미워. 미운지. 아, 뭐 할 거야. 아, 진짜. 폭탄, 폭탄. 좀 보라고. 왜 저래? 왜? 어디냐고. 알아서 뭐 하게. 아니 어딘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집에 가서 지금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연락을 했다고. 너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아 너는. 뭘 지금 또 필요할 때만 연락해야 지금.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으면은 저는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겠어요. 그러라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과도 안 했고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아, 답답하네. 애기야. 여보세요? 언제 갈 건데 집에? 지금 갈 거야. 병원 갔다가 와. 야, 집에 갔다가 병원으로 갈 거야. 뭐? 집에 갔다가 병원으로 갈 거라고. 누가 오래? 나도 보게. 보고 싶어. 지금 왜 보 전까지?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숙아여서 우선은 1년 돌 전까지는 조금 태어났던 병원에서 맞아요. 진료를 받고 싶어서요. 아유, 저렇게 태어났구나. 7개월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한 달 동안 입원했다가 8개월 때 나왔어요. 남편의 도박 빚 때문에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에이, 그랬구나. 얼마나 아기도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했어요. 뭐야? 왜? 갑자기?
그때도 또 당연히 아니라고. 자기 친구 만난 거라고. 근데 녹취에 이제 거짓말한 게 다 들통이 난 거죠. 취해요? 아니 어제 X나 호프집 생겨가지고 갔다 왔어. 네. 근데 거기에 X나 X나 셋이서 거기 간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놨거든. 네. 지금 제 사람을 구해 오라는 거지.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줘라. 누구 왔지? 우리 와이프가 너무 도와줘. 만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뛰쳐나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도박비까지도 갚아주고 심지어 자기 아이를 임신했는데 얘는 아빠 자극이 없구나. 배신감에 불타올랐죠. 네, 외도나 도박이나 다 인정합니다. 와이프를 만나면서 한 2, 3년 동안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 힘들겠다. 그러니까 막 온 정신이 걔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 X나 호프집 생겨가지고 갔다 왔어. 이거 또 들어보세요. 거기 간다고 미리 밑밥을 깔아놨거든. 개외적이야. 혹시 녹취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어. 어머. 들으면 진짜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녹취도 한번 들어봐 주면 안 될까? 그래야 내 심정을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한테 말 안 하면 내가 저 도망가실 것 같은데. 이게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게 저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게다가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저거는 아예 자궁 경부 길이가 0.2mm라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됐어요. 누워서 소변을 봐야 됐고 대변도 힘주지 말라고 그러고. 네네. 애 쑥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한 달 동안 저는 병원에서 어찌 잘못하면은 그렇지. 아이도 잘못될 수도 있고 저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외도도 알았고 그러니까 저는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링거를 뽑고서는 뛰쳐 나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도했다는 그 녹취, 그 당시 녹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또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워하는 감정을 더 세게 만들려고요. 그 마음은 뭘까요? 자꾸 제가 풀어지는 것 같아서요. 괴롭히고 싶어요. 내가 받았던 상처 0.00001%라도 네가 내 괴로움 심정을 알아봐. 이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미운데 남편이 처참할 정도로 불쌍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서 더 못 견디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게 아니고요. 사과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냥 미안해 깎으시고 거의 다 흐지부지 다 지나가고 저는 그 미안해가 정말 미안해서 미안한 거야? 너의 도대체 미안해는 진짜야? 언제까지 나한테 미안해할 건데? 왜 미안해할 짓을 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지?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있으니까 아 얘는 반성을 안 하는구나. 얘는 안 미안해하구나. 이게 저한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그 한마디가 왜 나한테 어렵지? 하더라도 그냥
제가 와이프한테 진심으로 와닿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냥 미안하다 그걸로 이제 뭐 상대가 네.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새 생명을 그것도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를 탄생시키는 그때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건인 거거든요. 아마 아내분은 절대로 마음으로 용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배우자한테 어떤 치명적 상처를 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배우자는 어땠을까? 저였으면 아기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기를 포기하더라도 너를 죽이러 가겠다 이런 느낌. 쫓아나온 네. 거다. 너 잡으러 간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엄청나게 분노할 만한 거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근데 아내는 누워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이를 살리려고. 근데 그 아이는 두 사람의 아이예요. 자, 근데 남편분 저 좀 보세요. 네. 사과가 아니고요. 네. 속죄를 하셔야 돼요. 네. 외도 문제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 배우자가 충분히 마음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속죄하는 과정이 충분히 필요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외도 부분은. 네. 응?